아직도 내 뒤통수 칠 일이 남아있어서 왔니? 엄마. 나 네가 엄마 하고 부르면 소름 돋아. 구치소 안은 어때? 지낼만해? 네가 날 여기 쳐놓고 그걸 왜 물어봐? 아빠, 김창기 사건뿐 아니라 장돌목 계모 살인 사건 혐의로 구속됐어.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죽였지. 내가 연쇄 살인마랑 30년을 살았다니. 아빠가 저렇게 된 이상 내가 천문그룹 지켜야 돼, 엄마. 아빠 위원장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장돌목 위원장만 효력을 발휘할 거야. 엄마한테 가기로 한 유산 나한테 양도해줘. 뭐? 저번에 한 검사 아니 준희 씨가 그랬잖아. 그렇게만 해주면 엄마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정말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쩜 이렇게 지 아빠를 쏙 빼닮았을까. 네 엄마는 이 차디찬 구치소 안에 있는데 내 유산을 가지고 내 목을 조르려고 들어. 네가 그러고도 딸이야? 멀리 보자고. 엄마 감옥에 가게 되면 그 유산 제대로 행사도 못하잖아. 엄마 나올 때까지만 내가 천문그룹 지켜주겠다는데 그것도 못해줘? 네 속마음 너 이미 들켰어. 내 유산을 받아서 날 여기서 꺼내주겠다는 게 아니잖아. 유산만 꿀꺽하고 날 감옥에 보내서 나올 때까지 네가 천문그룹을 주무르겠다는 거잖아. 살모사 같은 기집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아 정말요? 아 정말 한 검사가 장씨 아들 장민재란 말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요? 김순천 선생님 일 때부터 한 검사가 그래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윤중태 잡느라고 말은 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알면서도 서로 왕래를 못하신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윤중태 수하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검찰청 내에서도 검사님 불이익 많이 당했어요. 야, 우리 한 검사님 포스가 완전 쩌네요. 전 결사 반대예요. 야, 친아들을 네가 왜 결사 반대를 해?